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4월 5일 수요일 식목일날 묘미의 뉴스 인사에 발생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좀 오던데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비가 조금 많이 내렸고 오늘은 많이 그친 상황이긴 합니다만 조금씩 내리고는 있는 것 같아요. 식목일날 비가 오니까 저는 마음속으로 아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진행을 맡은 인간 소화제 노영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가 더 좋으신지 인간 소화제가 더 좋은지 사이다가 더 좋으신지 의견을 좀 주시면 거기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꽉 막힌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진행 한번 해보죠. 4월 5일 목요일에는요 뉴스픽 있습니다. 한동희 기자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때로는 만족해하는 것 같고 때로는 좀 안 만족해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만족스러워서 얼굴이 쫙 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떤 종류의 이슈를 선정해 올지 이따가 한번 방송 내려보고요.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 최진봉 성공의 듀오스 모시고 이 현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쯤 되면은 현안이 이것저것 많이 나오고 아직 해결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안들을 최진봉에서 특유의 그런 입담과 분석으로 표현해 주는 걸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4.5 재보궐선거 정난과 윤 대통령의 양국법 거부권 행사가 가져올 파장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4.5 재보궐선거에서 특히 지금 관심 끌고 있는 데가 전주을이에요. 여기에는 민주당도 못 나오고 국민의힘도 못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왔어요. 그 민주당 어쨌든 못 나오니까 민주당 텃밭인데 민주당 못 나오니까 민주당을 지향하는 그 무소속들이 쭉쭉 나오고 진보당이 사실 원래 되게 세를 펼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안혜옥이라고 하는 경상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 여기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이런 거예요. 그랬는데 그분이 나가지고 무슨 말만 하면 전부 다 윤석열 무슨 말만 하면 전부 다 김건희 이래가지고 토론을 나가도 김건희, 토론을 나가도 윤석열 이런 식으로 대답을 오로지 그거 하나만 한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점점 지지율이 높아져서 지금 20%가 넘는다는 거야. 지금 28%가 넘으면 당선권이라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재보궐선거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대통령이나 부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 내지는 안 나와도 무조건 그 이름만 외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반사적으로 아 얘를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한다는 거죠. 의혹이 나면 여쭤보고요. 또 대통령의 양국법 거부권 행사가 무슨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100%의 촉 시간에는요. 최근 강남에서 벌어진 납치살인 사건의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정말 끔찍한데 이게 코인과 관련된 얘기라고 하지 않아요?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우리 그 베프가 얘기하고 있는 코인의 시스템 이게 정확히 무엇이길래 사람을 이렇게 납치하고 살해하고 이런 일을 벌이는가 한번 자세하게 보십시오.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아저씨가 저한테 100만원을 줘야 되는데 삥땅을 치고 100만원을 안 주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이거 확인하고 빨리 100만원 주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3개월만 기다려라 이러는 거예요. 내가 3개월은 기다릴 수 없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코인에 투자했다. 여러분 이걸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한동현 기자 왜 웃어?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냥 버리는 돈인가요 또 역시? 아니 내가 이준석처럼 잘 벌어오면 내가 이걸 오케이 할 생각이 있는데 내가 보기엔 그 사람은 1억을 맡겨놓으면 1억을 다 망가뜨리고 5천원 맡겨놓으면 5천원 망가뜨리고 이런 사람이라 그리고 막 빚까지 내가지고 다 망가뜨린 사람이라 도저히 내가 믿을 수가 없는데 우리 피디님이 그만해라 이런데 알았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코인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생각할 바가 많다 이 말을 꼭 전해주고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힘차게 한번 출발하겠습니다. 자 뉴스픽 진행하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오늘 네,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될 뉴스들만 쏙쏙 골라서 대신 정리해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잘 되는 뉴스 팩 시간인데요. 오늘도 한동인 뉴스포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내다 왔습니다.
어제도 어제 만났는데 뭐 잘 지내다 왔다. 어제 하루 잘 있었습니다. 뉴스 토마토에서는요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드 공익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슈퍼챗으로 우리 아이 재단과 함께 베이비박스와 미혼모를 후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 문의는 02-2128-8591 02-2128-8591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게 저희들이 하나도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후원금으로 전액 다 사용이 되는 거니까. 물론 구글에 줘야 되는 건 저희가 빼겠죠,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한동희 기자, 첫 번째 이슈 한번 보죠. 윤 대통령이 결국 첫 거부권 양국관리법을 거부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포퓰리즘이라고 그러면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이후에 약 7년 만인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이러면서 거부권을 행사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포퓰리즘 법안으로 그냥 도움도 안 되고 본질적인 해결도 되지 않는 이런 양국관리법을 내세우고 있다. 네. 돈은 니네가 안 내니까 니네가 지금 인심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 부분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도 지금 양국관리법이 지금 없는 법안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에도 윤석열 정부도 1조 원을 넘게 들여서 쌀을 사드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고 지금 절차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제 국회의 제의가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가 해당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제 본회의에 올려야 되는데 재적의원 과반 출석 300명 중에 150명이 출석을 하고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명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 인데 국민의힘이 지금 115석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재의결을 추진을 하겠다.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이기 때문에 이 절차를 밟아가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이 거부권 행사한 이후로 7년 만에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회의원 수는 299명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사람들이 115명. 네. 그러면은 전체 인원 중에 절반이 출석을 하고 절반 넘는 사람이 그리고 그 절반 넘는 사람들이 출석을 해서 출석이 한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되는 건데 네. 시나리오를 좀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국민의힘이 115명이라고 하는데 네. 이 중에서 농어촌을 본인들의 지역구로 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곳이 한 20-30곳이라고 생각해 보면 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농민들이 뜻을 계속해서 관철시키려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알겠습니다. 내가 가가지고 이거는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온다면 혹은 당신 때문에 못했어라고 또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받을 거를 싫어한다면 20-30명 정도의 이 농촌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이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15명이라고 하는 곳에서 뭐 30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15명의 국민의 힘에서 이제는 85명이 되겠죠. 그럼 반대는 85명밖에 안 되니까 다 참석한다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민주당은 이제 당연히 반대표가 없다고 치고 민주당 169, 그 다음에 여기에 30명 표 하면은 지금 이게 199잖아요. 여기다가 아까 말했던 무소속하고 뭐 몇 개, 한 다섯 개, 여섯 개는 들어올 거잖아요. 네. 그러면 200표가 넘잖아요. 네. 그러면 관리 또 이게 되기도 하겠네요. 근데 그게 사실 뭐 지역구가 이제 농촌이라고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거기에 참여할지 여부는 좀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네. 대통령은 4년만 하고서 연임이 안 되지만 국회의원들은 지금 1선, 2선, 3선, 4선, 5선 막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대통령을 바꾸면서도 내 지역구는 내가 지킨다는 게 일반적인 그런 국회의원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무리 대통령이 한다 하더라도 내 지역구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내가 무시할 수는 없단 말이죠. 네. 나는 그래서 오히려 115명이라고 하지만 이 중에서 지역구가 농촌에 있는 이런 분들은 오히려
나 이거 반대다. 물론 앞으로는 뭘 못하더라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는데, 이제 국회의장이 어쨌든 본회의에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김진표 의장이 지금 이걸 올려줄지 여부도 좀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왜안 올려요? 지금 이미 거부권 행사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올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어제 거부권을 행사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도 봐야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일단 이게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면은 재정안을 마련해서 다른 법안으로 이제 농민들을 챙기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는 있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그 종교인 과세 천주교는 다 찬성했는데 혼자만 지금 반대해가지고 기독교 그래서 잘안 됐어요. 그래서 막 표를 얻고 지금 오선인가 그렇죠? 끝까지 가가지고는 또 한다는 거는 없는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뭐그 의장 자리를 즐기는 건지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안될거 알면서도 협의해와라 협의해와라 그래가지고 결국 민주당이 해가지고 오는 거 전부 다다 빠꾸시키고. 좀 너무 이 일을 힘들게 하고 왜 그런지를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양곡관리법 개정 관련해가지고는 민주당이 또 아니기도 하잖아요. 그럼 본인은 지금 현재 당적을 안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단 민주당에서 뭐 대안 성격으로 쌀 산업보장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어서 좀이 부분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내년 총선까지 시간이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1년 안에 제대로 진행을 할수 있을지 좀 여부가 좀 주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쌀값이 작년도 대비 5에서 8% 하락하면 또 초과 생산량이 3에서 5% 이상 나오게 되면 정부가 전액 다 수거해줘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법안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아 이거 옳지 않다 이러면서 대통령에게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했던 그 장관이 오히려 뒤통수를 때린 셈인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미 양곡관리법으로 의해서 수요량이나 공급량도 체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서 쌀 재배 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네, 시스템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거죠. 논의 타작물 재배라든지 정략작물 재배,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가 챙겨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정부에서는 지금 의무격리만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호도하고 있다. 지금 이 부분이 계속해서 가짜뉴스를 설파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맞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쌀 자동 뭐 수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농사 짓기 전에 관측하고 경지 면적을 예측해서 과잉 물량을 사전에 과잉 물량이 나오지 않도록 재배 면적을 조절하는 것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적으로 농민들이 노는데도 그거 다 부담을 떠안는 상관은 아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는 정부의 보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가 있네요. 네, 김진태 강원도 지사가 이제 강원도를 포함해서 전국에선 산불이 발생을 했는데, 업무 시간 중에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원도청에 따르면은 지난달 31일, 3월 31일 오후 5시 30분쯤에 김진태 강원도 지사가 춘천 지역의 한 골프 연습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업무 종료 시각이 30분 정도 남은 시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강원도에서는 곳곳에서 산불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지금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날 식목일 행사를 하러 네. 왔다잖아요. 근데 오는 길에 2시 37분경에 하나 불이 났어, 공장에. 네, 근데 그 그렇습니다. 공장에 있는 불이 인근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공장불, 산불까지 해서 크게 났어요. 그리고 3시 반 정도에 또 다른 산불이 네, 났어요. 홍천군에서. 근데 본인은 5시 반 정도에 이제 강원도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6시가 퇴근이니까 30분 남았다. 그럼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 불난 거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골프 연습장에 가가지고 골프 연습하고 집에 갔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랬대요? 지금 해명도 좀 황당한 부분들이 있는데, 근무 시간 중에 했던 것, 일단은 1시간짜리 연가를 썼다라는 연가를 게, 1시간 때리를 네, 줘요? 1시간짜리 연가를 썼다라는 게 김진태 지사의 입장이고, 근데 이게
1시간짜리 연가를 써서 확인을 해봤더니 31일 날 쓴 게 아니라 3일 날 제출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했다면서요. 네,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 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는 부분이고 또 골프 연습장을 간 이유에 대해서 물었더니 일정이 너무 많아서 탈진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쉬고 싶어서 골프 연습장을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쉬려면 좀 누워서 쉬어야지 왜 골프 연습하면서 쉬어요? 얼마나 힘든데 이거 드라이브 한번 하려고 쳐봐요. 네 그렇습니다. 참 말이 안 되고 네. 김영한 충북지사도 얘기 좀 해주세요. 김영한 충북지사도 산불이 난 상황에서 술자리 사진이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서 김진태 지사라든지 김영한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산불 상황에서 좀 대책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지사들이 이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서 비판이 계속해서 일고 있고 도지사 자격이 없다 이런 비판이 계속해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김영환 씨는 지난번에 나 매국노라고 해도 괜찮다 친일파라고 해도 괜찮다 이런 말했던 사람이잖아요. 아주 이번에 아주 그냥 본인의 정체성을 딱 드러내는군요. 더 중요한 거는 김진태 도지사는 그래도 그나마 건전하게 골프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어? 그런데 이 김영한 충북지사는 자기가 술 여러 사람하고 남녀 다 섞여가지고 술자리를 거나하게 자리면서 얼굴이 막 붉은 모양이더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사진을 굳이 또 자기 SNS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 알려줬어요. 우리가 사실 몰릴 뻔했는데 저렇게 술 먹고 놀았다는 걸 굳이 산불이 막 옆에서 나고 사람들을 다 지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중간에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비판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을 정하고 하는데 지금 골프 연습장이 강원도 산불 방지 대책 본부냐 이런 지적도 현재 나오고 있어서 지금 뭐 도지사 자격까지 논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지난주 도내에서는 12건의 산불이 발생을 했다. 산불 재난국가 위기경보 경계태세가 발령이 된 상황이었다. 도청 관계자는 김 지사가 1시간 연가를 내고 조퇴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연가 신청은 당일이 아닌 사흘이 지난 3일 뒤늦게 연가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즉 처음에는 무단 조퇴를 한 것이고 이것을 핑계대기 위해서 그냥 마치 조퇴 신청을 먼저 해놨던 것처럼 한 거다 이렇게 지금 보이죠. 자,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가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강원도 지사와 충북 도지사가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일탈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식목일이라고 나무 심기 퍼포먼스라고 선 돌아서자마자 불타는 산을 외면하고 골프장에 가보는 심리를 도대체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둘 다 이상한 것 같아요. 김진태도 이상하고 김영환도 이상하고 지자체장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여기 댓글 보니까 주민 소환제를 실시해야 된다 이런 댓글이 있어서 좀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김진태 도지사는 자기가 거기 가가지고 그 강원랜드, 레고랜드 가지고서 난리가 나고 그쪽에 돈도 못 빌리게 하고 여러 가지 잘못을 했지 않습니까? 국가 부도 사태까지 야기하고 막 되게 복잡스러웠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그러면 좀 자중하고 특히 식목일 행사하러 갔다가 불난다는 얘기 들으면 당연히 와가지고 자기가 치워야죠.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끝까지 변명하고 괜찮다 그러고 아우 사실 상식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동희 기자 놀려먹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놀려먹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운 좋은 줄 아시고 조심서 가세요. 네. 네, 지금까지 한동희 뉴스토마토 기자였고요. 잠시 후에는 최진봉 기자와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영희의 뉴스인 사이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하루에도 12번씩 열불이 나는 이 세상 조용할 날이 없죠. 이럴 때 꼭 필요한 소방수가 필요합니다. 최진봉 교수님이신데요. 열 받을수록 발음이 정확해지고요. 열 받을수록 래퍼가 됩니다. 래퍼가. 속에서 열불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이 사람이 따다다다다다 알려주면 아, 어떻게 발음도 정확하게 어떻게 흥분한 얼굴로 어떻게 그냥 틀리지 않고 쭉 할 수 있는지 시사계의 촌철살인 래퍼
어? 랩진봉, 최진봉, 그리고 아울러 돈진봉. 뒤에 이게 왜 하는 거예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 낱낱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랩진봉이 좋아요? 최진봉이 좋아요? 돈진봉이 좋아요? 랩진봉. 알았어요. 이제부터는 돈진봉으로 하겠습니다. 왜 물어봐? 자, 질문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4월 5일 재보궐선거가 있는 날인데요. 네. 재보궐선거가 국회의원은 한 곳 전북 전주을에서 또 그리고 기초의원을 또 뽑습니다. 경북 포항, 나, 전북 군산, 나 이제 두 곳에서 뽑고요. 보궐선거 교육감 울산에서 한 곳, 기초자치단체장 경남 창녕에서 한 곳, 기초의원 네 곳 등 총 아홉 곳에서 한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바로 재선거 국회의원인데 전북 전주을이에요. 네. 여기에 이번에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증언을 계속 해왔던 안혜옥 씨가 옛날에 뭐 어린이 태권도 협회장인가요? 예, 그분이 김건희 씨와 어떤 술집에서 만났었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계속 얘기했는데 그게 허위사실 봤냐 그러면서 또 지금 수사도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론이 났습니까? 아직 안 났어요. 아직 안 났어요. 네. 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분이 유명해졌는데 이번에 전주 을 이상직 의원이 여기서 했었었나요? 그랬었죠. 예, 그분 나가고 어쨌든 비어있는 곳이 생겼죠. 그래서 네. 민주당은 책임을 통감하고 민주당 안 나가고 네, 민주당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무소속으로 나가고 네. 그리고 진보당이 약진하고 있었고 이랬었단 말이죠. 그랬었죠. 강성희 진보당 후보랑 임정혁 무소속 후보가 사실은 2파전으로 갔는데 네. 갑자기 여기에 안혜옥이 등장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안혜옥 씨는 사실은 1위도 노리고 있어요. 알아요? 알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 일단 이런 거예요. 안혜옥 씨가 계속 들어와서 뭘 주장했냐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국회의원 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그 MBC였던 건 제가 기억하는데요. 토론회, 후보자 토론회에서 MBC 토론회. 이 욕을 했어요. 윤석열 개 XX는 나만 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거 하고 나서 엄청나게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그 안혜옥 후보가 너무 시원시원하다. 물론 그것 때문에 고발도 당했거든요. 지금 시민사회단체라는 곳으로부터. 근데 어쨌든 김건희 씨 팬클럽인가? 뭐 어쨌든 거기로부터 고소도 당했는데 그러면서 지지율이 상승을 했어요. 왜냐면 사실은 이제 그 호남 지역이잖아요. 전주 같은 경우에 그 지역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런 부분이 크다 보니까 이거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좀 확실하게 얘기하는 사람을 밀어주자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면서 사실은 한 10% 초반에 처음엔 그랬는데 점점점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깜깜이 기간이라 여론조사를 할 수 없지만 안혜옥 후보 측에서는 거의 1위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지금 오늘 비가 오고 있잖아요. 비가 오고 있고 사전 투표율이 10.51%예요. 오늘이 투표하는 날이죠. 그렇죠. 오늘이 투표한 날인데 어제까지 사전 투표율이 10.51%인데요. 예전에 총선의 사전 투표율이 거기가 30%였어요. 3분의 1로 줄었단 말이죠. 그러면 투표하는 숫자가 줄어들 거라는 예상이 가능해요. 오늘 비까지 오기 때문에 현장 투표도 좀 적을 가능성이 있고 관심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러면 정말 몇천 표 차이로 당락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판에 어느 후보가 사람들을 많이 투표장으로 끌어내느냐 이게 관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지금은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처음에 여론조사 결과는 진보당 후보가 가장 앞서갔었어요. 그것도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는 심판 성격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진보당 후보보다 안혜옥 씨가 좀 더 강하게 나가니까 사람들의 표심이 약간 변동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진보당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만약에 경우에 안혜옥 후보 쪽으로 넘어온다고 하면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그러니까 추격을 상당히 가파르게 했고 거의 뭐 1, 2, 3위가 별 차이 없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입니다. 지금 갈골리겉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예? 전주을 개표 방송을 안혜옥 후보 사무실에서 MBC가 맞아요. 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했 그럼 무슨 뜻이에요? 왜 안혜옥 후보 사무실에서 MBC가 개표 방송을 해요? 그 이제 방송국이 그렇게 간다는 것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찾아가죠. 보통 떨어질 사람을 인터뷰하진 않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여져요. 근데 뭐 장담은 할 수 없죠. 우리가 여기서 누가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네. 그러나 이제 그런 징조를 봤을 때 뭐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한테 가서 있다가 당선되면 바로 인터뷰를 해야 되잖아요.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쭉 보고 분위기 파악해서 어느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가 판단해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현상이 결국 안혜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댓글이 올라왔었어요. 뭐 무슨 얘기만 하면 안혜욱은 무조건 윤석열을 외친다. 무슨 얘기만 하면 무조건 김건희를 외친다.
질문 들을 필요도 없고 질문할 필요도 없다. 그냥 네. 오로지 자기가 말을 해야 될 때는 김건희, 윤석열 타도 뭐 타는 이런 말만 외친다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내가 야 그것만 가지고서는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닐 텐데 그게 먹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꼴찌였다가 이게 무소속 7번 아니에요 이분이? 7번. 꼴찌였다가 꼴찌였다가 갑자기 15% 22%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분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분으로부터 딴 얘기 듣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전주를 어떻게 뭐 발전시키겠냐 이런 필요 없어. 네가 안 해도 돼. 배상호 부르다 하면 돼. 이러면서 너 필요 없어. 괜찮아. 너가 하는 일 딱 하나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서 그게 바로 이걔 XX 얘기도 나오고 그 부인 얘기도 하면서 탄핵 얘기도 탄핵 얘기하면서 빨리 내가 들어가서 국회의원이 되어야지 일 안 하는 민주당 내버려 두고 탄핵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고 나니까 진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지지도가 높아졌대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지지하러 내려간 분도 많아요. 안진걸, 변희재, 김용민, 김준혁, 임세은 이런 분들이 다 가서 또 지지, 박예슬. 우리 방송 금요일날 다 만들어놓고 찍어놓고 자기네 토요일날 내려가. 아 여기서 만들어놓고 먹자지 거를 금요일날 미리 찍어놓고 자기네들 토요일날 선물 잡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랬군요. 네, 나보고 내가 내려가자고. 그래서 안 나갔어. 그래서 내가 좀 몸이 둔해서 못 내려갔는데. 몸이 둔해서. 공감이 확대네. 몸이 둔해서. 자, US달러 예. 100달러를 슈퍼챗에서 보내셨습니다. 100달러로 보냈어요? 김미수님께서. 네. 오, 이거 역시 거의 13만원인데. 그래요? 베이비박스 우리 아이 재단 후원이 참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새희망님께서요. 아이 낳지 않는 이유는 집 마련 때문입니다. 3인 이상 나올 시 20평 아파트 토지분 무상임대 건물분 분양하면 한국 인구 증가됩니다. 아 이게 집 때문이다. 이런 의견 주시면서 새희망님께서 5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중간에 미소킴님이 약하신 거죠? 이게 100달러. 네, 오늘은 좀 저조하네요. 저조하다고? 네. 금액으로 따져. 금액 숫자로 하지 말고. 총액이 중요한 거지. 그런 건 별 동의하지 않아요. 별 동의하지 않아요. 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아 슈퍼챗은 뉴스토마토가 안 가져갑니까? 네, 우리는 안 가져가요. 네, 아이재단에다가 보내줘야 되는데 너무 조금이면 좀 미안하니까 좀 말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예. 자 이제 두 번째 좀 제대로 된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공천하지 않은 것도 있고 공천한 것도 있고 그러고 어디가? 전주요? 전주 창녕. 전주 창녕 다 마찬가지죠. 그래요. 창녕, 그러니까 전주도 이상직 의원이 이제 비리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됐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책임을 통감해서 공천 안 했고 창녕 군수는 또 이 사람 국민의힘 출신인데 거기도 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공천 안 해서 무소속이 많아요. 우리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민주당 후보는 성기호 후보예요. 성기호 후보가 나왔는데 성기호 후보가 열심히 뛰고 있고요. 무소속들이 여러 명이 난립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보수표가 갈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규 후보도 뭐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창녕이 물론 뭐 TK 지역이고 이러니까 이게 좀 그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무소속들이 이제 표를 갈라가서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당선 가능성 안에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창녕 군수는 선거 여론조사가 거의 없었어요. 없기도 하고 관심이 없었던 거죠. 지난달 말에 실시한 여론조사는 후보들 간 접전 양상이라서 결과가 좀 뭔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이 성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네, 뭐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소속 가면 지금 몇 명이 나온 줄 아세요? 일곱 명이 출마했어요, 무소속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단일화를 시켜주면 모를까? 왜냐면 아무도 단일화를 못했어요. 원래는 무소속이 단일화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네. 왜냐면 표가 분산되면 안 되니까. 근데 결국 이해관계가 부딪혀가지고 단일화를 못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단일화를 안 해주면 표가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한 명이잖아요. 네. 또 이재명 대표가 한번 내려가신 쪽쪽 이래서 뭐 모른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그 대통령 인기가 좀 안 좋잖아요. 그런 것도 작용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 와중에 김동규님 2만 원 보내주셨고 강원희님 1만 원 보내주셨고 미미꼬미님 2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관심이 오직 슈퍼챗에만 있구만. 왜 그렇게 부적절한 그렇게 말을 보여요? 그건 되게 편협한 사고방식이에요. 뭔 편협한 사고방식? 저는 댓글에도 관심이 많아요.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봐 줘. 왜요?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잘 듣잖아요. 오로지 보면서 댓글과 슈퍼챗만 계속 보고. 아니 고마우니까 인사해야 되고 난 이 소리는 귀에 듣고 있고 나 멀티플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나만큼 멀티플 잘 된 사람 봤어요? 한동, 이거 대본 보랴. 한동인 괴롭히지 마. 상대방 괴롭히랴. 그 다음에 말할 때 잘못한 건 내가 지적해내랴. 댓글 보랴. 슈퍼챗 보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우리 PD니까 무슨 말인지 들어보랴.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체크하랴. 진짜 입이 몸이 10개 있어도 안 되는 사람이 내가.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멀티로 하면서도 또 댓글 쫙쫙 읽어줘가지고 유의미한 댓글로 여러분들께 기쁨을 주잖아요. 내가 유의미한 댓글 자기한테 좀 안 좋은 얘기하면 다 읽지 그냥. 나한테 안 좋은 건 잘 안 읽고요. 나한테 좋은 것도 잘 안 읽어요. 아, 그래요? 예. 최진봉에게 안 좋은 건 잘 읽어요. 좋아, 이런 한번 비교해 봅시다. 예. 자. 포스님께서 노변 묘한 매력이 있어요. 힘내세요. 이렇게 했어요. 아, 이거 그래요? 읽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읽어줘야지. 이럴 때 나는 이렇게 한다고. 네. 포스님께서 최진봉 교수님 묘한 매력이 있대요. 이렇게 다닌다고. 아, 예. 사실이 아닌 거를? 아니 사실 부를까 거짓을 섞는 거지. 사람들이 잘 못 알아먹게. 나만의 이렇게 하는 거지. 어때요? 괜찮죠? 아, 좋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냥 한 문 좀 쓰지 마세요. 이거 뭐예요? 무슨 백합님, 항해 백합님이에요? 아내가 욱했다. 오늘 왜요? 빨랑 7번을 찍어라. 7번을 이게 아마 전주 의뢰 계신 분인가 그러니까요. 봐.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행사할 줄은 알았지만 진짜 거부권 행사하니까 기분은 안 좋더만요. 1호 거부권 행사인데요. 2016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에 약 7년 만입니다. 그렇죠. 우선 시청자들을 위해서 양곡관리법이 뭐길래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하나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 이런 거예요. 농촌에서 이제 쌀이 생산을 되면 요즘 쌀 소비량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쌀들이 좀 많은 거예요. 네.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락을 하죠. 네.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농사지었는데 결국은 손해보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고 네. 또 연로하신 분들이잖아요. 대체로 농촌에 계신 분들이. 이분들이 생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양곡관리법을 개정을 했고 이걸 이제 개정된 내용이 뭐냐면 현재도 물론 국가가 매입을 합니다. 일정 부분을. 네. 그런데 이걸 좀 법으로 만들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에서 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해서 5에서 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에 한해서 전량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정부나 국민의힘에서는 그 이상한 말을 해요. 네. 매입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초과 생산량에 대해서 전량 매입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조건이 형성이 돼야 돼요. 초과 생산량이 3에서 5%가 돼야 되고요. 전년 대비 쌀값이 5에서 8% 하락했을 경우에만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농민들이 최소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려서 쌀을 생산하는 양이 일정 부분 계속 유지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법안을 그렇게 굳고 반대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이런 걸 제안했기 때문일 거예요? 아니면 포퓰리즘이라고 그럴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돈이 없어서일까요? 저는 민주당에서일 것 같아요. 어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1호 법안이에요, 이게. 이재명 대표의 1호 법안인데 그래서 1호 법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활용한 거죠.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왜냐면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 주장하는 건 뭐냐면 시장 논리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네. 시장 논리에 맡겨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촌에서 이 농사 짓는 분들이 농사를 계속 짓겠냐고요. 만약 쌀값 계속 떨어져 보세요. 아니 비료 써야죠. 노동력 포함해야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농기구 활용해야죠. 이러다 보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네.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풍년이 됐는데 쌀값은 떨어져. 누가 농사 짓겠어요? 그럼 다 포기할 겁니다. 그럼 그 땅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다 뭐 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다른 대체 작물을 심든지 이러지 않겠어요? 네. 그럼 나중에 점점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쌀이 이제 부족해. 우리 이제 식량 안보를 식량 안보가 어떻게 되겠냐고. 수가 없어요. 식량 안보라고 하는 것은 재난, 그러면 전쟁, 이런 재해, 이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식량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 세계적으로 식량 안보를 위해서 일정 부분 정부가 식량의 주요 매개체가 되는 예를 들면 우리는 쌀이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 또 밀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 일정 부분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그리고 나중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곡물 수출에 대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밀을 우리가 수입을 못하게 돼가지고 그게 막혀가지고 항구가 막히니까 수출을 못해 우크라이나가.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밀값이 어떻게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 다 이제 난리가 나는 거잖아. 빵값 올라가죠. 그 만드는 들어간 재료값 올라가니까 경제적으로 부담되죠. 그게 부담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논을 자꾸 줄여가지고 나중에 논이 없어졌다고 쳐요. 그걸 하루아침에 늘릴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일정 부분 정부가 좀 매입을 하더라도 일정량의 쌀 수급량은 계속 유지하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이거는 무슨 포퓰리즘이다, 이게 무슨 돈이 어딨냐 이런 얘기하는데, 쓸데없는 돈 쓰지 말고 순천만 가서 사진 찍고 뒤돌아보는 사진 찍은 화보 찍지 말고 이런 거나 좀 하세요. 그거 하려고 세금 준 거예요 대체? 네, 역광님께서 윤석열은 일본만 이롭게 하지 우리나라 농민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네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핑크님, 보기만 하다가 구독했습니다.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드래곤님, TK 제발 정신을 차리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이 법안에 대해서 쌀 강제 매수법이다,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다, 이거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한덕수 총리는 담화를 또 그 전에 했어요. 윤 대통령하고 거부권 행사 관련해서.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가 얘기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탄핵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또 야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물론 이게 그 거부권 행사에 대한 담화도 문제지만 저는 더 큰 문제가 큰 돌덩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돌덩이. 네. 돌덩이라는 노래도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이 돌덩이라고 하는 걸 뭐라 그랬냐면 질의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 제가 알기로 윤영덕 의원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한일 관계, 그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대통령이 비판받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무슨 성과가 대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답변이 큰 돌덩이 하나를 치운 것이 성과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돌덩이가 뭐예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봐. 그 논리를 그대로 따져보면 한일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습니까? 강제징용 문제였어요. 그 판결의 문제였고 보상 문제였고 제3자 변제안을 내서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해서 먼저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 돌덩이라고 표현한 게 강제징용이에요. 그 판결이고. 네. 그럼 강제징용이 큰 돌덩이란 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소송을 내서 그걸 판결을 받아내고 그것 때문에 일본의 관계가 안 좋아졌다고 하면 큰 돌덩이가 결국 누구냐?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에요.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우리나라 피해자들 향해서 큰 돌덩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대체? 네. 누가 지금 큰 돌덩이야, 지금? 무슨 피해자가 돌덩이야? 아니면 그런 행동을 하고 다니는 제3자 변제한 내 행동하고 다니는 사람이 국민의 돌덩이에요, 대체? 누구냐고요? 어쨌든 좀 상식적이지가 않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수정전 개정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거부권 행사를 해야만 된다라고 대통령이 주장을 했었죠. 대통령이 건의했다. 이게 바로 탄핵 사유다 이런 주장인데요. 여기 대해서 윤재가 의원은 법 개정 취지 자체가 타 작물 재배를 장려해서 쌀이 과잉 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걸 전제로 하는데 한 총리가 이거 곡해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김승남 의원도 한 총리는 양국관리법을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왜곡 선전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용을 잘 들여다보지도 않고 무조건 잘못된 거 하나를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이 법은 안 됩니다라고 한 게 아니냐. 그렇죠. 이런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개정을 한 번 더 했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장이 중재를 했거든요. 네. 처음에 민주당이 냈던 안은요, 이보다 훨씬 강해요. 네. 근데 국회의장이 중재를 하는 바람에 이걸 줄였어요. 예를 들면 3에서 5%, 5에서 8% 이것도 퍼센트가 줄어든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전 걸 가지고서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근간으로 지금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라고 네.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김기현 대표는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6차례 거부권 행사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때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거하고 이거랑 다른 거 아닌가? 다른 거죠. 네. 6건 중에 4건이 뭔지 아세요? 특검법 관련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관련해서 논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한 것은 특검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거고, 이건 지금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농민들과 관계된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식량 안보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본인들이 반대할 수는 있지만 이걸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는 것이 민생 입법에 대해서 그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앞으로 입법부가 하는 행동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거부권 행사해서 모든 걸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상권 분립이 된 나라에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법을 통해서밖에 안 돼요. 뭐가 있습니까? 입법부가 하는 게. 네.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입법부의 고유 권한인 재정, 즉 그 법을 만드는 일을
거부권이라는 걸 통해서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행동. 한동훈 장관은 법을 만들어 놓으면 법 재정 취지와 다르게, 법 취지와 다르게 시행령 가지고 뒤집어 엎는 행동. 이게 바로 행정부가 입법부를 무시하는 행동이고, 국민의 대의기관이고 민의기관인 입법부에 대해서 완전히 행정부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입법부의 권한을 완전히 침해하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자, 어쨌든 헌법 53조 2항에 따라서 대통령이 법안에 이의를 표현하면, 그러니까 원래는 법안을 보낸다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렇게 서명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 법안을 돌려보내면 제의를 요구해야 되는 거,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국회 제적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한 제적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해야만 이 법안이 통과가 돼요. 그런데 예. 아무래도 국민의힘 의석수가 115석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좀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하기로는 그래도 농촌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들은 좀 다른 생각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하고 잘 조율을 한번 해보면 이게 또 통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통과가 115석이기 때문에 사실 15석만 이쪽으로 넘어오면, 즉 찬성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통과될 가능성도 전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또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 하더라도요, 일정 부분에 국민의힘에서 반대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반발표가 참 찬성 쪽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대통령의 리더십은 상당히 큰 타격을 입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부결이 되더라도, 제의를 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10표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농촌 지역, TK지역이나 PK지역의 농촌 지역에 출신 의원들은요, 그 지역 사람들, 유권자들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 연령대별로 대체적으로 추세가 7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민주당 쪽으로 돌아선 사람이 훨씬 많아요. 국민의힘 지지하다가. 이유가 뭐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양곡관리법이 사실은 농촌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고, 그럼요. 이 사안이 TK, PK라고 하는 지역에서 반발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민주당의 의석수보다 더 많은 숫자가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기현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율로 결선을 생략하고 당선이 됐는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 존재감은 없고 계속해서 당에 대한 지지도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이고, 오히려 그러면서 불의 포함을 자꾸 쓰이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엄청나게 이 국민의힘에서 중요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김재원 최고위원이 계속 말해주면서 이 계륵 같은 존재가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당내에서는요, 최고 득표를 당선된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갑자기 김재원 의원이 지금 한 게 지금 세 개 정도 되거든요. 부적절하게 말한 것이. 자, 뭐가 있고 이거 왜 나오는 겁니까? 일단 첫 번째는 5.18 관련된 헌법 전문에 5.18 집어넣냐 마냐. 네, 인제 정광훈 네. 그 목사라는 분이 하는 예배에 가가지고 또 거기서 뭐 그건 뭐 그때 선거 때문에 한 얘기다. 우파 통일 이런 거? 네. 아니 그거 첫 번째는 5.18, 그다음 두 번째는 우파 통일했다. 아틀란타 가서 가가지고 또 미국까지 가가지고 그런 소리 했죠.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4.3 기념식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통령이 안 갔어요. 거기에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뭐래, 4.3은 다른 국경일보다 그냥 기념일이기 때문에 낫다. 그러니까 안 가도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폈어요. 그러니까 유가족들한테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유가족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런 막말을 하시는 분인데 이런 말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는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고 있어요. 윤리회부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조치를 취한 게 뭐냐면 그 방송 활동 이런 거 좀 자제하고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전부예요. 그럼 과연 국민들이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하는 행동 지금 세 번이나 일주일 동안 세 번이나 문제를 발생시킨 거잖아요. 일주일인가 한 달인가 어쨌든 한 달이든 일주일이든 짧은 시간 안에 세 번이나 문제를 일으킨, 설화를 일으킨 이런 사람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방치하는 것이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정광훈 목사한테 대체 무슨 발목이 잡혔길래 국민의힘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대표를 정광훈 목사가 당선되게 해줬대잖아요. 자기가 밀어넣은 당원들이 찍게 만들어서. 그건 정말 믿기도 어려운 일입니다만. 자, 김재원 예. 의원은요, 최고위원은요, 변호사예요. 예. 그리고 원래 국회의원이었어요. 1964년 출생했고요. 대륙아주 변호사였는데, 형은 김원규라고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대표이사예요. 경북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는데, 동생, 저기 형은. 형이 투자증권의 대표이사다. 근데 동생은 국회의원이다.
전직. 전직. 모두 전직. 하지만 현직은 최고위원이잖아요. 수석 최고위원이잖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정확하게? 누구? 김재원. 국회의원이지. 뭘 하고 싶겠어요? 내 말은 국회의원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이제 이런 그 가족관계 내에서 뭔가를 좀 도움이 되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 우리가 모르는 무엇이 있어서 이 돈과 관련된 무엇이 있어서 이런 행동을 일부러 하는 걸 수도 있겠다. 내가 그냥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No comment. 홍범승님께서 슈퍼챗 5만 원 좀 더 쏴주셨습니다. 너무 많이 자꾸 슈퍼챗 얘기하니까 쏘시잖아요. 그러군요. 드래곤님, 아유 감사합니다. 정상적인 나라에서 살고 싶다. 예, 2만 원 보내주셨고요. 왜요? 아니 평소에 슈퍼챗 얘기하는지 오늘 왜 이렇게 슈퍼챗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쏴주시니까 제가 읽어드려야죠. 왜 그래요 저한테? 뭐라고? 읽어주지도 마요. 읽었죠. 고마운데? 예, 읽어드려야죠. 자, 네.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을 향해서 내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요. 이분은 당이 잘못하면 못한다고 뭐라 그러고 당이 잘하면 잘한다고 또 내가 그 알았다고 뭐라 그러고 자꾸 되게 이 사람이 사는 법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하여튼간 홍준표 대구시장은 아주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어쨌든 홍준표 시장이 당을 향해 내는 목소리가 많이 커지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홍 시장이 국무총리 하고 싶어서 저런다. 이렇게 얘기해요? 과연 이게 시나리오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안 돼요? 왜요? 일단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을 국무총리 시키지도 않고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고요. 현재 현직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총리로 시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것도 이상하고요. 그럼 대구시민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아.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두 번째는 홍준표 지금 시장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 대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보이기에는. 제가 정상적인 표현은 뭐냐면 상식적인 상식에 준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에 잘못된 부분을 막 날카롭게 지적도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은 소위 이제 보수 진영에도 그런 분들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 대선 과정에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 뚜렷하게 후보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한동훈 지금 장관 빼고는 그런 상황이라면 본인의 공간이 점점 넓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합리적인 사람이다. 합리적인 정치인이다. 쓴소리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 거죠. 홍준표 시장은 54년 12월 5일생이고 66세라고 하는데 앞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4년 더 남은 걸 고려하게 되면 70 넘어가지고 대선을 내도 다시 할 한다고요? 할 것 같아요. 이분은. 알겠습니다. 국무총리를 원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아닙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야기 나눴고요. 잠시 후 배프의 촉 이야기하겠습니다. 2023 DMZ 평화 마라톤 4월 23일 일요일 아침 9시 30분 대회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개최합니다. 참가비 전액은 참가자 이름으로 기부되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리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2023 DMZ 평화 마라톤을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 DMZ 평화 마라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네. 한 주 동안에 떠들썩했던 한 주간의 이슈들을 짚어보는 배프의 촉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바로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인데요. 지난주 수요일에 있었던 서울 강남 한국판에서의 그런 납치 살해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하면 촉이 온다. 육감적인 남자 배프라고 하던데요. 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뭔가 머릿살이 좀 바뀌셨네요. 예. 근데 길어지면 곱슬이라서 자동으로 말려요. 원래는 좀 세우고 있었나요? 예, 짧으면. 예, 이상해요. 어떤 걸 더 선호하세요? 뭐 다 선호하지 않아요. 자, 우리 베프의 어떤 모습을 더 선호하시는지 여러분이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잘 모른다고 하니까.
자, 우선 혹시라도 이 사건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실 테니까 좀 간단하게 사건의 개요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건 발생은 3월 29일 오후 11시 46분 거의 뭐 심야죠.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뭐 브랜드 아파트 뭐 이름만 되면 안 나는 데인데 그 바로 앞에서 굉장히 넓은 차선이고 그 앞에 굉장히 큰 마트도 있는 40대 여성이 남성 두 명한테 길가에서 폭행을 당하고 차 안으로 끌려 들어가서 납치당한 사건입니다. 화면 보는 것처럼 나오네요. 예, 예, 예. 화면 좀 설명해 드릴까요? 예, 예. 거기 차가 있고 차가 저기 정차해 있죠. 그리고 지금 차길에 저렇게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양쪽으로 차들도 많고 네. 뒤에 택시도 있고 거기에 이제 여성을 폭행해서 그냥 끌어 집어넣고 그냥 출발하는 겁니다. 뒤에 택시가 있는데 택시 기사도 지금 조사를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저 상태에서 이제 고속도로로 돌아가서 국도로 나왔다가 안타깝게도 이 그 납치당하신 분은 6시간 대충 6시, 7시쯤에 대충 한 4시쯤에 살해당한 거로 지금 알려졌는데 그 이후에 31일 날 대청대 민근 야산에서 사체는 발견됐고 그 즈음에 경찰이 이 납치한 범인 둘하고 그와 관련된 사람 한 명이 42시간 만에 검거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에 역삼동,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이 남성 두 명에게 납치가 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네. 이 납치범들은 대포폰, 현금, 렌터카 등을 이용해서 추적을 회피하려고 했고 납치한 지 6시간 만에 피해자를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 야산에 버렸습니다. 네. 경찰은 42시간 만에 납치범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강남 대로변에서 그냥 여성은 대놓고 납치한다? 이거 상당히 충격적인데 왜냐하면 강남은 인구가 유동인구가 많기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CCTV도 많고 이들의 범행 방식이 굉장히 이상해요. 균형이 잘 안 맞고 어떤 거는 대단히 계획적인데 어떤 거는 대단히 허술하고 왜냐하면 저기 사용된 벨라스타라고 하는 2 플러스 1도 차량 같은 경우는 납치하는데 용도가 그렇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걸 그 납치범들 자기 명의의 차라는 거예요. 그럼 좀 허술하네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는 CCTV가 너무 많아서 선명하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도주할 때 렌터카를 자기 이름으로 또 렌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게 무슨 사건이냐. 이게 복수극이냐. 그러니까 대놓고 한 복수극이냐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 돈을 노리고 납치를 한 어떤 형태이냐. 이거 자체가 아직도 지금 혼돈이 되어 있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사건은 무능한 경찰의 바보 같은 이 대응 때문에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게 만든 첫 번째. 그리고 우리가 12구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 지휘관들한테 전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네.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또 하나는 지금 나타나고 현상입니다. 뭐냐면은 경찰들이 특수부 검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건이 뇌물 사건이죠. 왜 좋아하냐면 마음대로 떠들 수 있으니까. 그죠? 경찰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건이 살인교사나 청부폭력입니다. 왜냐하면 피의교사범들이 마음 놓고 떠드는 거를 언론 플레이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들 둘이 떠드는 거를 모든 언론이 다 받아쓰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건인지를 전혀 모르게 안개 속을 걷게 만드는 게 오히려 실시간으로 이 사람들이 떠드는 게 나와갖고 이게 무슨 조직인지 아니면은 이게 진짜 엄청난 조직이 개입된 건지 아니면 단순히 얘들만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게 그래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 제가 보는 견지에는 그 한 세 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범행을 교사한 것으로 알려진 이 모 씨는요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우리 저기 변호사님 잘 아시지만 그냥 브로커입니다. 브로커. 우리가 사무장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안 좋은 일 해주는 그런 저는 그런 사람들을 안 써서 잘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일하는 사람이었다고 밝혀졌고요. 피해자 중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유일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가상화폐 투자를 얽혔던 사이인데 이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했던 이 씨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의 권유로 가상화폐 투자해서 약 8천만 원 정도의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화가 나서 이 여성분을 혼내주려고 이랬던 것 같기도 한데. 본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의 주장인 거죠. 그리고 실행자 두 명은 이 피해자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네. 교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죽였다 이거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포차를 이용한 것도 아니고 자기 명의로 차를 또 그렇죠. 빌리고 되게 허술하단 말이죠. 그래서 금방 잡은 겁니다. 그럼 이거 우발적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발적인 거에는 이 둘 혹은 플러스 원은 세 달 동안 계속 이 피해자를 추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이라고 하기에는 아닙니다. 계획적인. 자기가 남을 죽이려고 시키는 그것도 있고 예. 그렇게 정말 실제 손과 발이 돼서 일을 해줄 사람도 그렇죠. 구해놓고 예. 이건 사실은 계획적이라고 우리는 보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하청, 재하청이 연결된 2 플러스 3 정도의 일종의 계획성과 실행성이 그러니까 상부에서는 계획성인데 하부에서는 무계획성이 합쳐진 사건. 그게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살인교사나 청부폭력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뭐 대한제본 사건 같은 경우도 실제로 계획은 엄청나게 철저하게 했는데 실행자들을 하청, 재하청을 주다 보니까 단가가 낮아져 갖고 애들이 그냥 신분센터에서 아무나 구해 갖고 실행을 하니까 무계획적 되는. 이게 지금은 3단계 정도의 무계획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이 찾아내니까 숨진 피해자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차 안에 주사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좀 반항을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수면제를 몸에 주사를 시킨 건가 보죠? 그럼 말도 안 되죠. 아, 왜냐면 영화에서 어떻게 납치합니까? 소매에다가 이거 묻혀갖고 하면 금방 마취가 되잖아요. 근데 주사기로 하면 이게 찔려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실제로 그 화면에서도 어떻게 폭행해갖고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주사기는 왜 용도가 뭐냐 이 말이에요. 했더니 3시간 뒤에 자기들이 주사해갖고 뭘 했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영화를 많이 본 사람들의 바보 같은 범인들이 진실의 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소디움 뭐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진실을 말해라. 예예 그런 식으로 했는데 실제로 그걸 구해 저기 암호 앞에 지갑에 암호를 거기서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도로 하려고 하는데 그거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경찰은 그 마취제 성분을 압수수색을 했죠. 왜냐하면 이 씨의 부인이 일하는 성형외과를 압수수색한 게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출처를 찾으려고. 그러니까는 지금 이 피해자의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예. 그럼 질식은 그냥 목을 졸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목을 졸은 거죠. 엑사이죠. 엑사이죠. 주사기를 집어넣고? 그러니까 그게 순서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럼 주사기는 왜 넣었으며 죽일 생각이 손으로 죽일 생각이었으면 왜 주사기는 무슨 용도냐? 차에서 발견된 주사기에 대해서 이모 씨가 이 교사 혐의를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일하는 병원의 의사가 콜라겐 미백 주사를 맞으라고 허락해서 가져간 것이고 마취 성분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래서 이 성형외과를 압수수색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은행 원장은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 맞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까? 예, 지금 경찰이 나오는 얘기는 그 주사기하고 약물은 거기서 나온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차 안에는 주사기, 고무망치, 네. 핏자국 등이 발견이 됐고요. 살아 시점을 포함해서 납치 후 안매장까지 6시간 정도 행적이 지금 네. 밝혀져야 된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검거된 일당이 벌써 4명이에요. 네. 엄청나게 많이 공을 들여가지고 일을 계획했나 봐요. 네. 체포된 일당 3명은 이미 구속이 됐고 추가 공고 1명은 살인 예비 혐의로. 강도 예비입니다. 바뀌었습니다. 예. 아, 바뀌었어요? 네, 강도 예비.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정리해보죠. 예, 말하자면 살인 예비가 아니라 강도 예비. 처음에는 세 명이 체포됐는데 거기에 플러스 김 씨 하나가 더 체포됐는데 이 씨는 이 전체 계획을 알아요. 근데 나머지 둘은 실행만 했는데 그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미행을 두세 달 동안 하는 과정에 김 씨란 사람이 상황을 보니까 대청댐까지 갔는데 김 씨라고 보니까 이게 상황이 너무 뭐 크니까 자기는 빠지겠다 해서 이제 예비죄로 입건이 된 거고요. 살인까지는 아니라고 해서 처음엔 살인 예비로 갔다가 최종은 강도 예비로 입건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한 명을 제외하거나 모두 피해자랑 안면도 없었다는데 그렇죠. 어떻게 안면은 이 씨만. 이 씨 혼자만. 그러니까 예. 어떻게 이 사람들 다 불러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거 좀 인물 관계들을 한번 보면서 예. 말할까요? 이 씨와 여기 말하는 황 씨. 그러니까 황 씨와 연 씨가 실행자입니다. 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왼쪽에 있는 이 씨가 이 전체를 기획했다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 옆에 이제 네모 안에 있는 황 씨가 이 씨와 여기 같은 어떤 뭐 저기 뭐 학교 선후배라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거기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 씨는 황 씨와 연결된 사람. 연 씨가 어디 있어요? 저기, 예, 저기 지금 네모의 오른쪽. 예. 그러니까 네모 칸에 들어가 있는 둘은 실행자입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둘이 그 밑에 있는 여성 피해자. 예. 이 사람을 살해한 거죠. 예. 예. 그리고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이 가상화폐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에 이 씨가 연결됐다는 겁니다. 어, 그래요? 예. 어떻게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같이 뭐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암호화폐 투자를 하다가 뭐 손해를 봤다는 둥 뭐 그래서 뭐 서로 간에 뭐 저 그 피해를 봤다는 둥 뭐 서로 간에 뭐 이렇게 다른 어떤 지금 유력한 배우 세력으로 추정이 되는 황모 씨 부부의 상당히 재산 가져갑니다. 그 사람을 뭐 압박을 해서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는 둥 얘기 나오는 겁니다. 저한테도 의뢰가 왔던 사건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인데 네. A라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인데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돈 벌게 해주겠다는 사람은 변호사였어요. 현직 네. 변호사. 그러니까 이 A라는 사람은 현직 변호사 말을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몇천만 원 모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투자를 하고 그렇죠. 또 다른 뭐 경찰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변호사에게 투자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투자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과장화폐 사지도 않고 이거 전부 다 엉터리가 됐더라. 그렇죠. 그래서 그럼 돈 내내라 그랬더니 나 돈 없다. 너 투자한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다 그냥 나가라.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 의뢰했던 그분도 너무 화가 많이 나가지고 야, 내 돈 그거 잃어버려도 좋다. 너만 감방에 가면 좋겠다. 이랬어요. 결론적으로 감방에 못 갔죠. 그렇죠. 왜? 이 사람들처럼, 이 사건들처럼 그렇게 실형에 옮기고 어떤 범행을 구체적으로 저지르기 전까지는 그분이 변호사니까 좀 빠져나간 그렇죠.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가상화폐 관련된 사건들이 꽤 그 투자했는데 손실을 많이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거를 한 황모 씨 부부가 가상화폐 사업을 했는데 그게 뭐 100분의 1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로 이제 피해를 봤다고 이 씨는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그 사람 그래서 이제 이 관계가 손해를 보고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서 뭐 납치 뭐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까라고 경찰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피의자 4명 중 유일하게 피해자와 알고 지냈던 사람이자 이번 범행을 교사했다고 얘기되고 있는 이 모 씨. 네.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지냈다고 알려지는데 이 씨에게 수천만 원이 입금된 정황이 밝혀지면서 혹시 이 씨가 배우를 누가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씨 배우에 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이 수천만 원을 입금받고 예. 자기가 청구 사례를 지시한 그래서 그 황이나 영원한테 그래서 밑으로 계속 넘기게 한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거죠. 그렇죠. 그 청부를 교사한 사람이 황모 씨 부부, 그 사람들이 이 P라는 코인을 주도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근데 변호인 측에서는 원한 관계 절대 아니라 그런 일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금전을 노린 사건이라면 금전을 받을 때까지 피해자를 살려주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는 되게 비교적 빨리 목숨을 그렇죠. 끊어버렸죠. 예. 이건 무슨 뜻일까요? 너무 화가 났다는 뜻일까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 암호화폐 지갑 속에 돌아가신 분의 처음에는 50억이 있는 줄 알았는데 까보니까 700만 원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자기들도 너무 황당해 갖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살해를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화나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 있으면 다 나눠 가질 생각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풀어줄 수는 없고 그런 형태의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짚어볼 게 경찰이 초동 대응을 잘 못했다면서요. 예. 왜냐하면 네, 어떻게 못했어요? 11시 46분에 근데 그 옆에 바로 이 두들겨 맞고 폭행을 당하고 끌려서 저기 차 안에 집어넣어질 때 그 바로 뒤에 어떤 여성분이 그걸 보고 바로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신고를 한 뒤에 바로 이제 코드 제로가 발령되고 지금 집 납치니까 와서 분명히 이 차량 번호라든가 이걸 확인을 했는데 정식 수배가 된 거는 그러니까 수서선에 수배가 된 거는 23분. 서울 내에 수배가 된 것도 사실 1시간 쪽.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전국 수배가 된 와스를 쓴 거는 4시간 이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형사과장이나 대응팀장이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느냐. 너무 늦네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수서라 그 지역이 도로 고속도로로 빠져나갈 수 있는 데라고 하면 전국 수배가 먼저 돼야 되는데 와스를 써갖고 실시간 시스템을 이걸 4시간 뒤에 쓴 이유는 뭐고 실시간 수배를 왜 수서만 하고 서울만 왔느냐. 이거에 대한 판단은 누가 했느냐. 그 해보니까 실제로는 수서서장도 나중에 7시에 알았고 서울청장은 그보다 조금 빠른 6시 50분에 알았어. 그럼 이걸 결정한 자들은 누구냐? 네. 그래서 이제 대형의 문제라는 거죠. 이번 사건 이후에 시민들이 너무 무섭다. 너무 맨날 맨날 다니는 길에서 납치가 이루어진다는 거 상상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범죄를 조금이라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 같은 게 필요합니까?
일단 시스템에 뭔가 잘못됐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서 거기 확인.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은 이걸 살릴 수 있었다고 봅니다. 보통 이 사건이라고 보면 고속도로 상에서 인질극이 벌어지거나 체포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 수 있었고. 그리고 여기는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이게 강남에서도 상당히 치안이 잘 된 데예요. 근데 여기서 납치가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하라는 건지. 뭐 개인한테 무슨 호신무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래봤자 지금 어려운 게 건장한 남자 둘이 여성을 폭행해서 집어넣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이 경찰이나 수사당국이 깊이 반성을 하거나 뭔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가상화폐 둘러싼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사기적 부정거래나 시행성과 관련 사행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국가 차원에서 법규를 좀 마련해 주고 제도적으로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가상화폐 법이 지금 올라가 있죠? 네. 근데 심의가 잘 안 되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걸 돈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그렇죠. 보호해야 되냐부터 여러 가지 좀 해결되지 않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구로 서로 지금 난장판이지 않습니까? 고소고발하고 뭐 서로 폭력 행사되고. 그래서 돈 벌려면 지금 빨리 해야 된다. 법안이 제대로 정비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피해자 3명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이 된다는데요. 저는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예, 공개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공개되겠죠? 예. 자, 마지막으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6시간의 그 재구성, 순서. 아, 6시간 재구성. 예. 뭐부터 됐느냐. 말하자면 3시에 살해하기 전에 그 어떤 정보를 누구한테 넘겼느냐. 그 정보를 받은 자가 사실은 교사범이겠죠. 그 부분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사건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게 되어야만 될 사건인 것 같아서 저희도 한번 후속 취재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배 소장님하고는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인데요.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신장식 김필상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슈 삼합이 있는 날입니다. 내일은 또 법률적 이슈를 한번 잘근잘근 씹어서 여러분들께 아주 속 시원하게 설명 한번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쪼록 행복하시고요. 다음까지 저희 방송 하는 다음 날까지 그러니까 내일까지 또 하는 모든 일 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또 내일 만나요. 고맙습니다. DMZ 평화 마라톤 4월 23일 일요일 아침 9시 30분 대회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개최합니다. 참가비 전액은 참가자 이름으로 기부되며 기부금 영수 등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리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2023 DMZ 평화 마라톤을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 DMZ 평화 마라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